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기장 한정우입니다. 신선하고 새롭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, 과감한 영화, 사실적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, 너무 과장되지 않게 보여지려고 실제로 있을 법한 메이크업과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원판 불변의 법칙 때문에 어떻게 잘해낼 것인가, 제 얼굴에서. 얼굴이 작고 동그란 사람들의 장점들을 제가 다 봤었던 것 같아요. 머리를 묶었다 아니면 풀었다, 뭐 긴 머리였다 뭐 짧은 머리였다 이런 얘기를 회의를 많이 했었고, 준비하면서 본인이 최대한 체중을 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. 진짜 빼셨습니다.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횟수로 따지면 거의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.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 기장 한정우가 대체업을 하기 위해서 파급변신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유쾌하게 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서,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. 어떤 식으로 덕질을 하시는지를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, 그런 에피소드를 받아서 이찬원님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국내에서 본 적이 없는 하이브리드 코미디. 정말 파격적인 에피소드가 많이 담긴 영화입니다. 조정석 선배님께서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한다고 했고요. 말해 뭐해 될 정도로 그야말로 천상의 호흡이지 않았나. 그냥 매 순간 신났던 것 같아요. 무심결에 그걸 내뱉는 걸로 코믹으로 승화하시는 걸 보면서, 아, 역시 조정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세요.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, 웃겨서 눈물 나고 웃겨서 배 아프고 같이 하다 보면은 엔돌핀이 돌아. 감독님이 정말 섬세하세요. 앞으로 이런 감독님을 또 만날 수 있을까? 하고 싶은 대로 연기를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, 이 분들이랑 함께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 또한 이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 다양한 감정들,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저희 영화 파일럿은 곧 이륙할 예정이니 탑승하신 관객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를 꼭 해주십시오. 자, 그럼 영화 파일럿 지금 이륙합니다. 저희 영화 파일럿은 곧 이륙할 예정이니 다시 할게.